재미없는 오형식, 지루한 영작 연습. 재미없고 지루하지만 오형식과 친해지면 영작이 또 재밌어지지. 오늘도 영어 문장 같이 만들어 볼게. 축구는 신나게 하는 스포츠이다. 축구는 soccer도 있고 여기서는 football. 신나게 하다, 신나게 하다. 동사는 excite. 그리고 스포츠는 sport. 근데 신나게 하다 스포츠라고 할순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신나게 하다, excite를 신나게 하는 이라고 이렇게 형용사로 바꿔야 되거든. 스포츠를 꾸며줘야 되니까. 그렇게 형용사로 바꾸려면 동사 뒤에다가 ing 붙이거나 현재 분사 아니면 ed, pp로 바꾸던가 과거 분사. 그치? 근데 신나게 축구가 우리를 신나게 만드는 거잖아. 이렇게 만든다라고 할 때는 ing를 붙이면 되거든. 그래서 exciting sport. 이 문장은 이형식. 주어, 동사, 보어. 주어는 보어이다라는 이형식. 보어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지. 축구라는 걸 보충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축구가 주어구 1번. 그 다음에 2번은 동사. 동사는 이다. 그리고 3번은 신나게 하는 스포츠. 보어가 3번. football, 축구, 주어, is, 동사. an exciting sport. 보어. football is an exciting sport. exciting, 신나게 만드는, 우리를 신나게 만드는 스포츠이다. 신이 난 팬들은 선수들을 열렬하게 응원했다. 신나게 하다라는 아까 excite, 똑같이 excite, 그리고 팬은 fan. 근데 신이 난 팬이잖아. 그치? 그럼 excite를 또 바꿔서 형용사로 바꿔줘야지 팬을 꾸며줄 수 있겠지. 왜냐면 excite는 동사니까. 그런데 신나게 만든 거야? 아니면 신난 느낌을, 그런 감정을 받은 거야, 팬이? 그치? 신나게 된 거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지.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PP, 과거분사로 바꿔줘야 되거든. 그래서 팬이 그런 느낌을 받은 거기 때문에 excited fan. 그다음 선수들은 the players 열렬하게 enthusiastically 응원하다 cheer. 이 문장은 삼형식.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신이 난 팬들은 1번. 동사. 응원했다. 2번. 응원했다니까 현재야, 과거야? 그치, 과거지? 그리고 목적어. 선수들을, 뭐뭐를, 목적어. 3번. 그럼 열렬하게는 수식어. 수식어는 마지막에. 4번. 신이 난 팬들은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excited. excited fans, 주어, 응원했다. cheered. 선수들을, the players, 목적어, 그리고 수식어, enthusiastically, 열렬하게. excited fans, cheered, the players, enthusiastically. 위인전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들을 묘사한다. 위인전은 biography. 위인전들이니까 biographies 이렇게 S 붙여야겠네. 그 다음 성공한 successful.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successful people. 놀라운 인생 이야기. 근데 인생 이야기가 우리를 놀랍게 만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놀랍게 만드는 인생 이야기. 놀랍게 만든 놀라운 느낌을 인생 이야기가 받지 않았지? 그렇지. 인생 이야기는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놀랍게 만드는 이어서 amazing, ing, amazing life story. 묘사하다, describe. 그래서 이 문장은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는 위인전들은 1번.
다음 동사. 다로 끝나는 동사 묘사한다. 동사가 2번. 목적어. 성공한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 인생 이야기들을. 목적어가 3번. 뭐뭐를. biographies. 위인전들은 주어. describe. 묘사하다. 동사. The amazing life stories. 놀라운 이야기들. 근데 누구의?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목적어 3번. 이야기, 그 인생 이야기가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amazing, 놀라게 만드는 인생 이야기. biographies describe the amazing life stories of successful people. 마술쇼에서 놀란 사람들은 크게 탄성을 질렀다. 마술쇼는 매직쇼.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놀란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치? 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amazing이 아니라 amazed. 그 다음 소리를 지르다. shout. 근데 크게. loudly. 이 문장은 일형식. 일형식은 주어하고 동사만 있으면 되지. 주어는 뭐뭐는 놀란 사람들은 주어가 1번. 그리고 다로 끝나는 동사는 크게 탄성을 질렀다. 소리를 질렀다. 2번. 마술쇼에서는 지금 어떤 장소인지 얘기해주는 장소의 부사구인 거지. 수식어나 마찬가지지. 마술쇼에서, 에서니까 at the magic show, amazed people. 놀라운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pp. amazed people shouted loudly. 크게 소리를 탄성을 질렀다. 2번. 주어, 동사. A magic show amazed people shouted loudly. 그 식당의 음식은 실망스러웠다. 식당은 restaurant. 음식, food. 실망스럽게 하다는 disappoint. 그런데 실망스러웠다 하려면 비동사에다가 같이 형용사 써서 실망스러웠다라고 해야겠지. 근데 그 음식이 실망하게 우리를 만든 거니까 그렇게 만든 거니까 disappoint. 팅 할까? 티드 할까? 그치? 디서포인팅.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건 ing 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디서포인팅 할 거고 이 문장은 이형식. 주어, 동사, 보어. 주어는 보어이다. 그 음식, 식당의 음식은 주어, 그다음 보어. 실망스러운, 그리고 이다. 이다가 동사가 2번. 실망스러우니 3번. The food at the restaurant. 그 식당의 음식은 주어. was. 실망스러웠다니까 과거지. was. 그 다음 실망스럽게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든 거기 때문에 ing 써서 disappointing. 보어. The food at the restaurant was disappointing. 나는 그의 연설이 지루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I 그의 연설 speech his speech 지루하게 만들다 지루하게 하다는 bore. 그런데 동사로 쓰면 안 되겠지. 형용사로 써야 돼서 지루하게 만드는 아니면 지루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의 연설을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 그의 연설은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boring 써야겠지. 그의 연설을 꾸며주는 연설의 얘가 연설이 목적어고 연설을 보충 설명하는 보어니까 연설하고 같이 봐야겠지. 연설이 어땠다고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었잖아. 그치? 그래서 boring. 그 다음에 알았다는
우리 찾다라는 동사 find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문장은 5형식.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지. 주어, 나는 1번. 그다음 동사, 다로 끝나는 동사, 알았다가 2번. 그다음 목적어, 그의 연설이 목적어, 3번. 그리고 지루한 게 보어, 4번. 그의 연설이 지루한 거니까 지루하게 우리를 만든 거라서 boring 쓰면 되겠지? I 주어 found 동사 his speech 목적어 boring 보어 목적격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5형식 I found his speech boring. 그래서 오늘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만들 때 ing를 쓸 수도 있고 동사 뒤에다가 ing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pp로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이렇게 pp로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잖아, 그치? 그걸 외부 상황에 의해서 내가 그런 느낌을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인 pp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든 그 자체는 ing 써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했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